그러죠. 우리 회를 뜨는 그런 기본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잘라주시는 게 좋은데, 마찬가지로 지금 잘려있는 거 보시게 되면 끝부분이 굉장히 얇게 잘려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기술은요, 손에 힘을 빼고 자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쪽이 보통 같은 경우도 많이 잘리는데, 이렇게 얇게 쳐서 모발이 떨어질 때 약간 뭐 국숫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숫발 모양으로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처음에 하시게 되면 약간 우동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두껍게 잘려서 나는데, 나중에 연습을 좀 많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국숫발 모양의 느낌이 나오도록 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연습과 그 다음에 손가락에 힘을 빼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을 원하시게 되면 좀더더 들어가서 해주셔도 되는데, 안쪽에서 머리카락에 일어섬이 생기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소프트한 느낌으로 그대로 처리를 하는데, 보시게 되면 모발을 자 만져보시게 되면 붓털 모양의 느낌이 그대로 연출되는 게 특징입니다. 보시게 되면 중간에 모발에 일어섬이 없죠. 그래서 이 스트로크 커트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이드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이드 부분은 중간 부분에서 이제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부분 첫 단자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머리가 자를 때 지금 위에서 밑에 쪽으로 잘라가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잘라가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약간 뻗치는 느낌으로 연출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위가 반대쪽으로 안쪽에서 위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연출하고자 할 때는 밑에서 위로 약간 뻗치는 레이어 느낌을 들어가고자 할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위쪽에서 들어가서 자르는 방법이고요.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서 버티컬 섹션에서 같은 기장으로 여기까지 같은 뭐 시술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제가 자르고 난 다음에 그럼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드 부분까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사이드 부분에 기장을 짧게 자르기 때문에 뒤쪽 부분과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층을 내서 자연스럽게 좀 연결시켜 지는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겠는데, 뒤쪽 부분은 약간 아웃레이어로 좀 자르겠습니다. 아웃레이어로 자르겠는데, 패널 자체를 그대로 들어가서 약간 시컬의 느낌으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패널을 그대로 들어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커팅 라인을 요즘에는 그냥 일직선에 그냥 커팅 라인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C자의 느낌을 표현을 해서 지금 많이 들어가는 패턴들이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층만 그대로 냈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연결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 지가 지금 커팅 라인 처리된 부분에 지금 레이어가 지금 처리됐죠. 보시게 되면 처리된 부분에 자, 그다음에 질감 처리만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드라이드 커트에서 다 가벼움을 좀더 주겠다는 얘기죠. 가벼움을 좀 줘서 그대로 같이 그래서 사이드 부분에 무게감과 맞춰주시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엔드라인을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백커팅을 이용해서 자르고 싶으면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백커트를 그대로 위쪽으로 패널을 그대로 잡으신 상태에서, 만약 백커트로 들어간다고 하실 경우에는 잡은 상태에서 안쪽부터 그대로 질감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드 부분의 무게감과 마찬가지로 백부분까지 지금 무게감이 거의 비슷하게 잘 맞춰 떨어지죠. 그대로 들어가서 위쪽에서 지금 들어가고 잘리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백커트, 아까 방금 전에처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슬라이드 커트를 이용해서 잘라주는 거죠.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가벼운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장은 뭐 그렇게 거의 잘리지 않고 그대로 소프트한 느낌만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커팅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베이스를 이렇게 많이 잡고 자르는 패턴이 아니고, 뭐 베이스를 좁게 잡아서 이렇게 비달사슴의 커트처럼 자르는 패턴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발을 한꺼번에 빨리 좀더 정확하게 자르는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론트 들어가겠습니다.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네, 머리를 자를 건데 레이어 패턴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레이어 패턴으로 조금 무게감을 좀더 감소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모발을 잡아서 자르게, 자 그대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모발을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는데, 시컬의 느낌, 네, 프론트 기장이 그대로 지켜지면서, 자, 그대로 왼손으로 C자 형태를 같이 지켜가면서 커팅 라인 자체가 이렇게 C자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팅 라인 이렇게 C자 보시게 되면 C자 형태가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끔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의 끝부분에 보다도 이제 소프트한 질감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커트러 자체를 기존에는 딥 패럴 포인트 커트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이렇게 들어가서 많이 잘랐는데 요즘에는 패널 자체를 잡으신 상태에서 슬라이싱 처리 이렇게 앞으로 밀어 자르면서 자르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가위가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자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자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르시게 되면 끝부분이 굉장히 딱딱한 느낌으로 들어집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소프트한 느낌이 들어가네요. 그거는 이제 가위의 직각인 부분과 일각인 부분이 안쪽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도 샤프한 느낌이 들고 끝이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 자르게 되면 안쪽에서 직각인 느낌, 그다음에 끝부분을 갈수록 일각인 느낌으로 잘리기 때문에 보다 더 소프트한 질감으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슬라이싱은 요즘에 일직선으로 나간 슬라이싱은 모발이 왼쪽, 오른쪽, 상하, 좌우로 어디든지 보내서 자르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가벼운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그대로 들어가서 자, 질감 처리를 해서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같이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좀 잘라주시면은 훨씬 더 순하게 자를 수가 있겠죠. 자, 그대로 섹션별로 들어가서 자, 끝부분이면 끝부분, 안쪽 부분이면 안쪽 부분만 들어가서 그대로 커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대로 들어가서 자, 지금 이제 프론트 기장 그대로 지금 놔두고요. 그 다음에 질감만 좀 처리를 해서 이제 지나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제 백커트를 이용해서 자르고 싶으면 자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백커트를 이용해서 자를 때는 그대로 패널을 잡으신 상태에서 자, 앞쪽에서 자, 사선으로 들어가서 자르시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이 자를 수가 있습니다. 백커트와 이 슬라이드 커트의 차이점은 뭐냐면 백커트는요, 직선적으로 모발을 수리, 모량을 감소하기 때문에 모발 자체가 소프트한 느낌으로 많이 잘리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좀 자르죠. 그 슬라이드 컷 같은 경우는 C컬이나 또는 안쪽으로 떨어지는 C컬이나 바깥쪽으로 뻗치는 C컬 그런 형태를 표현할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패널을 이제 가로로 들어갈 때는 90도로 그대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틀어줍니다. 틀어줍니다.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앞으로 갔어서 90도로 만약 가로 섹션으로 갔을 때는 자 패널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가로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서 사선 틀어서 그대로 안쪽부터 그대로 깎아서 나오는 거죠. 그대로 안쪽에서 사선을 깎아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모량이 자, 제거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프론트 부분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크라운 부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 부분 그대로 지금 하프 중간을 지금 나눴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컸었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프를 나눈 이유가, 이쪽은 약간 그라데이션 풍으로 자를 거고, 이쪽은 약간 레이어 풍으로 자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뒤쪽에 약간 볼륨선 상태가 확보를 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백커트를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자, 엔드라인이 끝난 부분이 이제 어디 있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라인. 뭐, 이 기장보다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길어도 상관없고, 내가 고객이 원하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대로 들어가서, 내가 기장보다, 저는 기존에 잘려진 기장보다 좀더 짧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안쪽에서 들어가서 사선으로 틀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잘라주겠죠. 자, 그대로 들어가시고, 가이드 보시고, 자, 잘, 가이드가 잘 보이지 않게 되면, 백홈을 넣어서 가이드를 확인하십니다. 백홈을 넣어서 그대로 확인하시고, 그대로 잘라서 들어가십니다. 자, 모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모발이 뜯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는 시술 동작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면 많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90도에 들어가서 완전히 틀어주셔야 되는데 틀어주지 않았을 때 이럴 때 모발이 뜯기는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둘째, 모발이 말랐나 마르지 않았나를 좀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발이 마른 상태에서는 모발이 쉽게 뜯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찝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모발이 완전히 젖은 상태로 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쪽에서는 천천히 자르고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빨리 자르는 그런 타이밍을 지켜서 우리가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쪽에서 마찬가지로 그대로 지금 들어가서 자르죠. 거의 뭐 끝부분 상태를 굉장히 소프트하게 빼기 때문에 뭐 따로 질감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이 지금 동시에
질감과 라인이 동시에 추구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